대형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가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노동운동에 관련됐다고 판단되면 자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가리지 않고 압력을 가했던 것. 촉매자와 동조자를 사전에 파악해 노조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이른바 해바라기 팀이라고 불리는 노조 설립 방해 채직 미행조에서는 녹음기와 사진기는 물론 전 직원의 개인정보로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각 지점에 내렸습니다. 지금 이마트에서는 실행을 옮기지 않았다. 우리 내부 문건이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행에 분명히 옮겼고요. 지금 실제로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가 그냥 그대로 낱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불법적인 반인권적인 이마트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끈기 꼭 회사를 변화시켜 정말 윤리적인 기업, 법을 지키는 기업, 근로자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기업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윤리경영, 행동은 불법사찰, 신세계 이마트는 각성하라!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사찰 등의 혐의로 노동청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가 노동관계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마트는 우선 판매사원 1,900여 명을 불법 파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자 58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돈 1억 1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하게 하는 등 여성근로자 보호조항도 어겼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적인 파견 문제 그리고 부당노동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비정규직의 만여명 정규직화라는 우리 노동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일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 전국 매장의 패션 상품 판매 직원 1,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정규직으로 전환한 9,100여 명의 근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퇴직률이 평균 15%에서 1.7%로 떨어졌다며 정규직 전환이 고용 안전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